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 지식을 위해서 또 똑같이 1번 앞에까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accessing에서는 평가. 자, 평가인데 health of labor market, 노동시장. 자, 노동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자, 동명사가 주어졌었으니까 지금 단수 들어가겠죠. starts, 시작되는데, 자, with figuring out, with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알아내다. 자, 알아내는 것으로 시작해. 자, 또 of, out 뒤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how, 의문사, how big it is, 의주동, 간접의 문문, 아, 혀가 꼬이네. 간접의 문문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순주의, 얼마나 이심화라는 것은 아까 레이벌 마켓이겠죠. 노동시장이 큰지부터 파악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게 배경지식이고요. 노동 건전성은 노동시장의 규모로 파악해야 된다. 자, 여기서 in recession, 경기 후퇴. 자, 경기 호텔 아니고 후퇴예요. 후퇴. 경기 후퇴. 후퇴 시절에, 자, 몇몇의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리는데 직업들을. 자, 그리고 또 몇몇의 사람들은 또 결정하는데 not, 투부정사의 부정어 not 위치죠. not look for, search의 뜻이죠. 찾지 않는다. 자, 직업을. 자, 이 사람들은 머무르는데 또 집에, 혹은 이 사람들은 가는데 다시 대학으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not, 또 counted 수동이죠. 계산되어지지 않아. as 뭐뭐로서죠. unemployment는 실직으로서, 술집으로서. 실직자로서.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일단 전체적으로 큰 힌트예요. 자, in recession은 경기 후퇴죠. 그럼 일단은 경제 상황이 나와야 돼요. 자, 경제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실직 비율의 카운트가 틀려진다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리고 앞에, 원래는 앞에 지금 경기 호황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여기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자, 경기 호황 시절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 in recession은 이렇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자, recession은 이렇고 화랑은 이렇다를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희한하게 썼습니다. 이거 좋은 문제긴 해요. 이거 지문 자체도 좋고 문제도 이거 찍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석 안 하면. 자, 그 다음 뒤에는 쉽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실직자가, 실직자 비율이 빠지는 거죠, 그죠? 실제로. 자, 빠지게 되는 결과, 혹은 예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Sum of working age population. 자, sum이 주어요. 자, 몇몇의, 자, working age, 일하는 나이의 인구들은, R로 잡았죠. 주어, 복수로. 자, 학교에 있고, in school. 자, 그 다음, at home, 집에 있어요. raising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키우다의 능동의 분사구조입니다. 자, 그럼 raising children, 아이를 키우면서. 그 다음, in 또 military 있어요. 아, 시끄러. 군대. 자, 그 다음, 4번은 주어는 빠졌지만, have retired, 이미 은퇴했고, 완료용법이에요. 자, 혹은 have been unemploy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은 비고용 상태로 되어져 왔는데 so long that, 너무나 길게 되어져서 that 이 사람들은 have given up. 자, give up 뒤에 또 명사 썼죠. 그러면은 결국 포기. 왜 결국이 들어갔냐면 이것도 완료의 결과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기했어. 자, look for job, 직업을 찾는 것을. 자, 여기까지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번 유형, 2번 유형의 사람이 있고, 3번 유형의 사람이 있고, 4번 혹은 5번 유형까지 나왔네요. 여기까지. 자, the share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are은 여기서는 목. 아, 이거 안 들어갈 줄 알았다. 자, 그래서 목이란 뜻입니다. 목 혹은 비율로 의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자, 뭐 working age population, 일하는 나이의 인구인데, 인구는 저 계속 가야 되나요? actually participating in the labor force either by, 아, 대충 주어 엄청 길게 썼네요. 자, 다시. 자, 그러면 비율인데, 일하는 나이의 인구의 비율은, 자, 실제로 삽입절이라고요. 앞에 나오는, 자, 비율을 인구를 수식해주는 분사구조로 들어갔어요. participating in, 참가하는. 다음,
노동력에 참가하는 또 삽입절 들어갔고요. 앞에 나오는 population 수식 분사구조 요법 ing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여기 자 그리고 또 삽입절 썼어요. 자 either by ing 자 그 다음 또 by 생략구조죠. 여기 by ing 여기까지 either A or B로 썼죠. 자 일을 하던 혹은 looking for work 일을 찾고 있던 상관없이 자 이런 비율은 average가 지금 단수 주어예요. 지금 자 평균적으로 대략 65%이다. 그래서 실제 주어를 좀 많이 길게 썼죠. 여기 주어 그 다음 동사 여기 S 붙은 거 3인칭 단수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the participation은 참여 비율 참여하는 비율은 주어고요. 자, fluctuate 이거 휘딱빼딱 한다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거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상한데 저는 그냥 쉽게 변동한다 경동 보이려고요. 자, 변동하는데 a lot 자, 그래서 a lot은 셀 수 없습니다. fluctuate는 much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자, 그 다음 from A to B죠. 한 달에서 다음 달로 자 오픈 자 디펜딩 온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이 참여 비율이죠. 그래서 이 참여 비율이 의존하면서 능동의 뜻입니다. 해석상은 수동이지만 어법상은 ing예요. 자 그래서 어법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주의하시고 자 디펜드 온은 뭐에 의존하냐면은 자 비즈니스 컨디션 사업의 상태. 자 그래서 사업의 상태에 의존한다. 여기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서 in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사업 상태에 예시로 들어간 게 지금 in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으로 들어가서 경기 후퇴 때에는 어떻게? 안 한다, 사람들이. 대학이나 가고 집에나 있고. 자, 그 다음 가장 큰 힌트는 사실상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this 있죠, this. 항상 빈칸 넣기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뒤에, 앞에 부분이든 뒤에 부분이든 지시대명사가 꼭 들어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럼 this가 말하는 걸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자, this는 뭐예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 안 하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찾고 있던 결과가 나오죠. can cause 유발시킬 수가 있다. 다음은 밑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석 잘할게요. this 사람들이 구직 포기 하는 것은 can 조동사 동사원형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the level of employment 자면은 고용의 비율을 그리고 The unemployment rate를. 자, 그럼 cause A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갔어요. 이게 A입니다. 자, 사실상 수거는 cause A to B예요. 자, 그래서 고용 비율과 B 고용의 비율을. 자, 그래서 빈칸 굉장히 좋은 문제로 드랍입니다. 여기 별표 두 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왜 떨어뜨려요? 신기한 게, 고용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직자가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unemployment 비율도 왜 떨어져요? 여기서는 실제 통계의 상으로 인구가 직업 찾고 있는 거 줄어들어 보니까 비고용도 줄어들어. 이게 마법이에요, 사실. 미국이 맨날 이걸로 지금 마법같이 구직자가 맨날 비고용 비율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상식 있으면 쉬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원래 이만큼의 사람들이 100% 인구라 그러면은 자 그래서 구직 포기를 빼는 거예요. 구직 포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빼요. 구직 포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빼면은 사실상 이게 60%거든요 나머지 40은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 빼고 요걸로 통계를 내는 거예요. 60명으로 그럼 이러니까 뭐예요? 사실상 레벨 오브 임플로이먼트는 뭐예요? 전체 인구의 고용 비율로 떨어지고 그리고 unemployment도 얘들 뺐으니까 실제 얘들의 고용 뭐 80%로 증가했다 이렇게 구라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또 얘도 드랍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고용 숫자와 그리고 비고용 숫자가 둘 다 같이 감소하는 same month 같은 달에 마법을 보여주는 게 통계청의 마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during the boom 요번에 이거 보세요. 앞에는 아까 전에는 recession이 먼저 들어가고 요번에 또 during boom이 거꾸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during boom은 경기 호황 자 경기 호황 도중에 the opposite 반대가 발생한다는 말은 둘 다 올라가겠죠. 자 반대
가 일어나는데 반대 상황이 자 경제는 자 draws 이끌어 가는데 사람을 draw into죠 어디다가 the labor force 노동 시장에 자 who는 이 노동 시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도 otherwise 자 otherwise의 해석은 if 나세 뜻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stay at home 집에 있거나 자 or stay in college 대학에 있어서 쓸 사람을 그렇지 않다면의 뜻은 경기 호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집에 있거나 대학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draw 보통 빈칸 내려면 될 수 있죠 이끌 수가 있다 자 이래서 자, 밑에 주관식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 자, 실직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람과 집에서 그냥 놀고 있거나 대학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뺌으로써 전체적인 총파이도 작아졌고 비고용률도 적어지는 마법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거 사기꾼들 자, 밑에 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난립니다 비고용 비율을 뭐 미국, 일본은 좀 낫네요 그리고 유럽, OECD,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들 지금 실업자 굉장히 많죠 근데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심한데 이거를 통계적인 사기로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뻥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는 들통 나겠죠 아는 사람 다 알지만 여튼 이 글의 소재를 빅키씨가 과연 그럴까요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용 비율 크기와 형태로 본 노동시장의 건전성